접선 y는 1-x 제곱 위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이랑 곡선 y축 직선은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. 그러면 이걸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1 되고 1 되고 요쯤에 t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. t, ft. 그 다음에 x는 1. 요 직선이지. 그리고 접선 요렇게 요쯤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는 요 부분을 말하게 되겠지.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한번 해주고 접선의 방정식 얘를 L이라고 놓으면 Y는 마이너스 2T의 지나는 점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TX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.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면 되지. 범위는 0부터 1까지.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. 그리고 대입을 해준다면 t-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1 이렇게 값이 나와. 근데 얘는 t 범위가 0과 1 사이잖아. 문제 잘 봐. 요 얘네가 최소가 될때 최소가 되니까 최소 넓이를 SM이라고 하면 최소 넓이는 12분의 1이 될 거야.